그때는 엄청 되게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둘다 가질 수 없는가? I had another long distance relationships before. 우리가 만약에 헤어졌으면은 진짜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사랑이에요. 수영 씨는 좀 코멘트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고민 사연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랑 A는 3년째 롱디 중이에요. 이제 같이 지낼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저에게 정말 좋은, 놓치기 너무 아까운 잡 오퍼가 들어왔어요. A인보다는 제가 이직이 좀 쉬운 편이라 제가 움직이는 게 편한 상황입니다. 여자친구는 계획대로 제가 여자친구 곁으로 와주었으면 하는 눈치이고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나이도 있고 기약 없는 롱디가 겁이 나기도 하고 애인과 settle down 해서 같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렇다고 커리어적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욕심도 있어요.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여자친구 곁에 가면 나중에 후회하고 여자친구를 원망하게 되진 않을까 하고 또 커리어를 선택하면 여자친구를 놓치게 되진 않을까 하고 고민이 참 깊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두 가지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커리어와 사랑에 대하여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분이 결혼을 하시기까지 서로를 위해 희생하신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있다면 그러한 결정은 어떤 대화를 통하여 내리셨고 그 희생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 사연자분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경험을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피비하고 저는 같은 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되게 열정을 갖고 들어간 대학원인 만큼 되게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연애도 굉장히 즐거웠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피비에게 사정이 생겨서 미국에 당장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고민이나 생각이나 이런 선택을 할 시간도 없이 피비는 미국으로 그리고 저는 중국에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갑자기 롱디를 하게 되었고 이제 제가 방학 때 다시 피비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엄청 되게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막 싸우기도 진짜 많이 싸우고 각자 스트레스와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가장 괴로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왜둘다 가질 수 없는가 라는 문제였어요. 저는 어떤 게더 나을까 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원래 누리고 있던 것들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어떤 그 상황에 피해자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아무런 선택을 할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제가 선택을 하지 않고 피비는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하니까 갈등이 점점 깊어지다가 피비가 자기는 롱 디스턴스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은연중에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아니 학업도 하고 롱디도 잘 해나가면 나는 둘다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둘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피비가 그때 당시에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되게 확고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I had another long distance relationships before, and it didn't work out because we were both focused on our jobs, school, career. So we didn't have a specific plan to get back together eventually, and time just went by like that, and
and it just fell apart, the relationship. So I don't believe in long distance relationship without a specific planning, like by 3 years, you know, we're gonna move together. Without a specific plan like that, I think it's very difficult. The successful ones that I saw, the successful long distance relationships I saw, usually had very specific plans. If you don't have one, then eventually they'll fall apart. 어쨌든 계속 싸우고 진짜 많이 싸우고 이야기하고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듣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상황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던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 피비를 따라서 같이 미국에 오게 되면서 학업을 포기하게 됐지만 어쨌든 그게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제가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사랑이 더 좋다, 뭐 커리어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한테 그 당시에는 그게 더 저한테 중요했고 더 가치 있었고 저한테 좋은 거겠지라는 믿음 때문에 했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헤어졌으면은 아 진짜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생각을 한 번쯤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막 후회에 시달리거나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And I think the vocabulary that you use to frame your situation is very important. Sacrifice. 한유 怎么说? 牺牲. 희생. 희생. The original Chinese word means animals. Like the, it's like animal, animal. Animals that are being offered to God so that your village can have a good harvest this year and everyone have enough food. Those are animals that didn't have a choice, but you are nothing like those animals. You have a choice and you are not sacrificing this for that or sacrificing yourself for other people. I think it's a better way to say I choose to move in with my girlfriend and give up this job offer because I think that would bring me the most happiness. Or I choose to take this job offer and hold on from moving in with my girlfriend, find another way to work on this situation because I think that would bring me the most happiness or contentment. Even though sacrifice is a common term that we see a lot on TV, movies, when it comes to describing the things that you do for love, I think it's not a good way to form a narrative for your experience. It gives you this, it puts you into the role of a victim and it gives you this victim mentality and it makes you feel like I sacrificed something so I need to be compensated. I need something extra in return and those wouldn't be a good way to start a relationship or a job and it can cause a lot of discontentment or frustration eventually. 그럼 피비 씨는 커리어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수영 씨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저는 둘 다 하고 싶어요. 나도. 어렵죠. 什么东西让你更幸福? 就是那个价值是每个人不一样的，不需要参考别人的。 I think asking other people whether to choose love or to choose career is kind of like asking whether orange tastes better or apples taste better. They can tell you all the reasons why they like apples or oranges better, but then only you can tell which one you like better. And you have 100% power and responsibility to make this decision for yourself. I think that's a more empowering way to think about your situation.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터놓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이서 서로 더 좋은, 서로 더 나은 어떤 뭐예요? 뭐예요, 시영 씨? 그러니까 두 분이서 어쨌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ctively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바뀐 상황과 서로가 원하고 선택해야 할 그런 몫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각자가 책임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회에서 보여지는 어떤 내가 커리어를 선택하면 이기적으로 보이거나 혹은 내가 사랑을 선택하면 너무 무모해 보이거나 그런 이미지들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데 망설이고 있진 않은가? 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선택을 할 때 교수님이 저한테 무슨 미친 짓이냐고 그러셔서 제가 겁을 좀 먹었던 게 있었거든요. 뭐 결국에 말은 듣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또 그런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priority 당연히 사랑도 중요하고 커리어도 중요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에는 다 순서가 있잖아요. 그 가치의 순서를 매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처럼 이런 큰 결정의 기회가 아니더라도 작은 선택들을 할 때 그런 가치의 순서가 있으면은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거든요. 什么样的 가능성도 될까?你想吧?坏可能性. 工作也不一定会有你想象的那么给你带来那么多精彩，没那么好。对。然后 relationship 也是吧。可能会吵架。而且。 他们已经三年 long distance 了，再下去也挺难的。这样 long distance 下去，真的很难，也没有在一起那么长时间接触过。也许马上搬去呢，也有很多矛盾啊。然后这个关系呢，也许不 work，就是都不知道的，什么样的可能性都得想吧。是，但是 no matter what happens, you just know that you've try to make the best decision for yourself with the information that you have. So just be kind to yourself no matter what happens. 어쨌든 좋은 직장에서 그런 오퍼를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축하드리고 같이 살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같은 미국에 사는 커플로서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잘 나누셔서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연락 주시고 소식 꼭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 vs. career 어떻게 생각해? 좀 코멘트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